혹 성분이 있으면은 물을 그대로 흘려버려요. 성분이 없는 것은 물을 흡수해요. 왜? 오븐 유리하고 흡수되는 예, 네, 그리고 오븐 또 하나 뭐냐면 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한 불빛을 한번 비춰보세요. 돌은 반사가 안 돼요. 빛이 안 나가요. 그리고 오기 쓰면 유리하고 똑같아요. 반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프레시 갖다가 돌을 보는 거예요. 왜? 옆에 반사가 되는 쓰면 옥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세서리 장식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구하기가 힘들죠. 요 색깔 이쁘죠? 자, 요거는 중국산이 아니고 요거는 미얀마산이에요. 미얀마산의 옥이 청나라 때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걸려 황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이 색깔이에요. 자, 요거는 대만에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자, 요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국빛이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